안녕하세요. 최희의 건강홈런입니다.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불임 부부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불임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이 2008년 13만 9천 명에서 지난해 15만 3천 명으로 늘었고요. 이 같은 기간 불임 남성의 경우 2만 7천 명에서 4만 2천 명으로 55%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불임과 출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보험 적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불임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불임 치료를 비급여로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 불임 치료에 있어서 보험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물어봐 주셨습니다. 일정 기간 임신이 되지 않아서 불임이 의심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배란 촉진제 등의 다양한 치료 또한 병행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보험 적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우선 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유산, 자궁의 임신 및 분만 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각각 1차성 불임, 2차성 불임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지만 환자가 원해서 실시한 불임 관련 진료비는 비급여 대상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의입니다. 둘째 계획이 있어서 루프를 제거하려는데 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해 주셨는데요. 루프 피임법은 피임을 목적으로 자궁 내 루프를 장치하는 피임법입니다. 이 정자와 난자가 난관에서 만나는 것을 방해해서 이 수정란에 착상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의의 경우 피임을 목적으로 루프 피임법을 실시했다가 다시 임신을 하기 위해서 이 루프를 제거한다는 것인데, 문의하신 분처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을 목적으로 루프를 제거하는 것은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해서 루프 시술을 받고 교체하기 위해서 기 유치된 루프를 제거하고 새 기구를 재삽입하는 경우는 관련 진찰료 및 시술료 등이 비급여 대상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투의 심통사연 시즌1에서 정관수술에 대해서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정관 복원수술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최희의 건강홈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